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절부터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는데 사람마다 다 그 특징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아, 그래서 인생은 참 컬러풀하다. 그 중에 느끼는 게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이 사람은 이게 좋은데 저게 안 좋고 저 사람은 이게 안 좋은데 또 저게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흠이 없으면요.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흠 없는 게 흠이야. 그래요. 인간은요. 흠 없는 게 흠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개성에 맞고 또 좋은 모델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여러분 이렇게 갖춰가면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그 중요한 삶이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욥이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이 현대인은 고난이 참 많잖아요. 고난이.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욥입니다. 근데 그것이 꼭 무슨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의롭게 살면서도 당하는 고난.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걸 좀 수긍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근데 본인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올 때 그걸 잘 못 이기더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하는 사람의 모델이 바로 욥이라는 말입니다. 욥.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약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담배 안 먹고 술 안 피워도 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예. 매일 나 운동했는데 왜 그런지, 운동해도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지 꼭 건강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의로우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의 모델, 그게 바로 욥이다. 이 이름 뜻은 울부짖는 자다. 박해받는 자다. 회개한 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욥은 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욥의 삶이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 자기의 약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퇴버립니다. 세상이 그래.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그러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게 물고기를 잘 보세요. 큰 지체 많은 고래라도 상어라도 큰 고기라도 죽은 건 떠내려갑니다. 죽은 건 떠내려가요. 근데 송사리, 피레미드도요, 살아있는 건 거슬려 올라가요. 난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폭포 있죠. 세상에 그 센 물줄기 폭포를 그 새끼 물고기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직각 90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것은 세상에 떠내려가느냐 세상을 거슬려가느냐 그 차이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별자리라도 죽은 사람은 떠내려가요. 그러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스려 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1200만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뭐냐?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에 거스려 가자는 거죠. 그래. 1200만 명이 거스려 가면 그게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이 거스려 가는 건 별거 아니지만 1200만이 거스려 가면 그게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해마다 추석 연휴 부흥회를 하죠. 추석 연휴 부흥회를 하는 그것이, 그게 어떤 분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아주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데 차가 천만 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게 연휴에 다 고속도로로 밀고 나면 뭐 상상을 초월해서 1200만 크리스찬이 그때 딱 안 움직여줬다. 4분의 1이 안 움직여주면 한가하죠, 도로가.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왜 이렇게 도로가 이번 명절은 한가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안 믿는 우리를 위해서 차를 가지고 안 나와줬대. 다 그 사람들 지금 부흥이 하고 있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뭔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뭔가 세상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좀 거슬려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거슬려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할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보내주고 다 뭐 해병대는 힘들어서 안 갈라고 할 때 믿는 자식들이 가주고 다 공휴일 날 근무 안 하고 싶어 할 때 믿는 사람이 해주는 거 이게 빛이요 소금이라 이게 거슬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려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인생이 꼭 거슬려 가시기를 바래요. 네. 네, 다 악한 시대에 욥은 악에서 떠난 자더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산다는 거죠. 욥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삶, 악에서 어떻게 하자?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악에서 떠나자. 시작. 악에서 떠나자. 그럼 악에서 떠나자. 악에서. 예. 악에서 떠나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말은 또가 떠났다는 거죠.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악이라 생각되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욥의 삶이었다. 두 번째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하나님.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이 복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적 개념에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무슨 복? 예, 물질적. 그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죠. 1절부터 쫙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쉽게 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여튼 그냥 복이 막 넘칩니다. 다 그게 보이는 복이에요. 구약은. 구약은. 근데 이게 신약은 조금 바뀌었어요. 신약은 물질적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갑니다. 신약에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그런 표현이 거의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이렇게 마음과 영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아 축복의 개념이 바뀌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영적인 복이 없고 신약은 물질적 복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든지 치우치는 건 좋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극우나 극좌하지 말고 그저 항상 병행하는 삶 균형 잡힌 삶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 시간 그래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죠. 그런데 계속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해먹고 기도만 하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 줄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밥 해먹어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는 좋은 것이로되 기도도 때와 경우를 맞춰야 된다. 구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게 구제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구제해야죠. 그런데 다 갖다 주면 살림 못해요. 혼나야 돼. 혼나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 못을 콱 박아놓는 은사가 뭐예요? 절제 은사라 절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 절제.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귀의 역사는 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 속에 절제가 딱 되면은 아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절제가 안 되면 은사도 그래요. 은사도요 막 받아가지고 막 막 난리를 치키다가도 절제하세요. 그러면 딱 멈추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막 절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수 받아야 돼. 항상 하나님은 질서와 절제.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절제가 안 되면 좋지 않다. 항상 그래서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중앙을 잘 병행하는 삶, 균형 잡힌 삶, 밸런스.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 결국, 성숙된 삶이라는 말은 균형 잡힌 삶이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 복이 육신적으로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래요. 예. 어떤 사람은요 참 신령하긴 한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좀 딱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이냐 막 무지무지하게 축복은 받았는데 저래다 저 사람 천당 갈까 싶지 않아. 그것도 또 좀 문제가. 내가 요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균형 잡힌 어떤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비 복 받은 내용.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 여자가 넷.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 첫째 자식이 균형 잡히시기를 바라요. 예, 뭐가 균형 잡혀야 돼? 예,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자식의 균형. 자식의 균형을 깨닫고요. 제가 꼭 주례할 때마다 나는요, 세상에 주례사가 생전 안 하는 기도를 저는 해요. 난 그런 기도하는 주례사, 주례자 못 봤거든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꼭 못하고 기도냐.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우리 교인들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 오늘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부부, 첫 번째는 꼭 딸을 낳게 하시고 두 번째는 꼭 아들을 낳게 하셨어. 아들이 없는 아쉬움 없게 하시고 딸이 없는 서러움 없게 하셔서 꼭 균형 잡힌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주례자 나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딸 아들 이래야지 아들 딸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살아보면 알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들 딸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딸 아들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키워보면 알아요. 키워보면 아들 아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딸 딸 어딘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벌써 괜찮다고는 것이 안 괜찮은 거야. 누가 안 괜찮대요? 나는 아무도 안 괜찮다고는 얘기 안 했어. 괜찮다고는 얘기도 안 하고 벌써 그 물어보면요. 애들 몇이세요? 딸만 둘이에요. 벌써 딸만 그러면 틀린 거예요. 딸이 둘이에요 이래야지. 딸만 그러면 하나는 뭐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맹장 옆에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요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진짜 딸 아들은 너무 완벽한 게요. 엄마의 친구가 딸이고요. 엄마의 가사의 조력자가 딸이고요. 가정의 웃음꽃이 딸이고요. 또요. 하여튼 딸이에요. 에, 정말요. 에, 아들 둘이 있는 집은요. 벌써 분위기가요. 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에, 딸, 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들 둘도 괜찮아요. 딸 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괜찮아요. 네, 그래서 꼭 기도해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서 가능하다면 꼭 기도해요. 조금 기도해요. 첫 번째는 딸을 낳게 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요배 가정이 예, 균형이 잡혔어요. 그죠? 아들 일곱에 딸 셋. 정말 그 당시로는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그 딸이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딸 키워보면서요. 우리 목회의 상당 부분을 우리 딸이 조력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들, 아들이었다면 우리가 요만큼 오기에 많은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딸, 아들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왜? 한 번은 이제 날씨가 부질부질 비가 오니까 신방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날 굳으면 나가기도 싫고. 그 집사람만 앉아서 누닥누닥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기가 처음 말을 불러내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뭘 하고 나서 신방가지 줘보고. 그래서 느닷없이 여지껏 놀다가 신방 가자고 그래 그랬더니 딸이 불러서 갔더니 하는 말이 엄마 엄마 날 굳다고 주의 일 게을리하고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내가 충만히 데리고 놀을 테니까 엄마 아빠하고 신방 가세요. 그랬대 딸이. 근데 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들 같으면 어머니 내 동생 데리고 놀을 테니까요 신방 하세요. 잘 안 해 아들은. 아들은 그렇게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남자는 여자니까. 그리고요 신방 가면 집안이 좀 더러우지 않냐. 세상에 얼마나 잘 치워놓는지요. 치우는 은사가 있어 얘가.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또 엄마가 외롭잖아요. 남편이 목회자니까 맨날 나가. 그러니까 말동무가 없는데 아들은 심정을 몰라. 여자가 여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둘이 계속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여자는요 무조건 처음에는 달라야 돼.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노력 안 해도요 되게 결혼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나면 딸이더라고. 되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렇게 정신없을 때 딸 낳게 하시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정신 차리면 또 아들 낳게 하시고 아이고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하여튼 이게 이 하나님의 솜씨가 아유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일단 자식의 부족함이 없었다. 그 다음에 소유물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개, 암나귀 500, 종도 많이 있으면 동방산의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완벽하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완벽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아유,
어떤 사람은 그냥 애들은 자꾸 그냥 가난해가지고 애들 학비를 못 대줘가지고. 근데 이 집은 뭐 학비 낼 때마다 하나씩 팔아서 내면 되니까. 하나씩 팔아서 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요, 부탁이 있는데 꼭 짐승을 키우세요. 아, 이건 참 부탁하고 싶지 않지만,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개도 잘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개가 참 커가지고 세상에 새끼를 8마리나 놔줘가지고, 아유, 강아지끔 비싸가지고 그럼 다 팔아요. 애기 수업료냈대. 이 복 있는 집이에요. 복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도와주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근데 재수 운 붙은 집은요, 그거 절대 키우지 마세요. 그 집이 개 팔아가지고 애기 수업료 냈다니까 막 그 집도 하나 비싼 거 사다가 키웠대요. 그걸 막 그냥 세상에 자기는 판마른 집에서 그냥 하는데요. 개는 그냥 개병원 데리고 와가지고 막 5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막 하고 막 세상에 막 해야 근데 이놈에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똥을 여기저기 다 내가 그냥 집안에 개똥 냄새가 막 털은 다 뽑아가지고 카페트가 개털이 막 수수.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도둑놈이면 가만히 있고 무서워서 주인만 오면 치도 되는 거지. 신경질 나서 그냥 발로 팍 차버렸더니 나와가지고 앞집 애기 물어봐가지고 광견병원에 약간만 80만 원 물어줬대요. 그 재수 옴 붙은 거예요. 개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 복이 없는지 개 한번 사다 키워보면 대단해요. 짐승 키워보면 주인 따라가거든요. 주인 따라가.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아주 성경적이요. 성경적. 예. 그 다음에 이 집이 복 받은 게 이것만은 아니에요. 형제 우애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열 자녀면요. 재산 싸움 얼마나 나오겠어요. 우애가 좋아요. 참 그러기 쉽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기쁨조가 되세요. 그래서 아, 네. 여러분은 산소 같은 여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이제 즐겁게 하는 은사는 있어, 내가. 하여튼 뭐, 세계적으로 하여튼 뭐 즐겁게 하는 은사. 그러니까 다구만두도 나는 하여튼 웃음을 주는 산소요. 네. 난 산소 같은 남자야, 하여튼. 내가 가가지고 뭐 싸우고 그런 데 별로 없어요. 싸웠다가도 그냥 제가 가면 웃다가 그냥 풀어지고.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야 너와 가지고 싸웠다 야 뭐 그런 집 있는지 몰라도 내 의식 속에는 없어. 하여튼 싸우다가도 내가 가면 그냥 어떻게든 웃겨 가지고 그냥 싸움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웃겨도 안 끝나면 막 내가 후드를 펴려고 해서도 끝내 막 내가 그만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 그러려면 누군가 하나가 접착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뼈와 뼈가 그냥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못 다니지. 아파서 어떻게 다니겠어. 근데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 물렁뼈가 있어. 그것이 위에 뼈도 밑에 뼈도 그래 이렇게.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물렁뼈 역할이에요. 응? 시어머니한테 가서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그 딸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아이고 세상에 들어봐 올케들 들어봐 어머니가 어떻게 딸들을 잘하는지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응? 그렇게 화해시키는 그래야지. 아이고 어머니 몰라서 그래요. 도달아서면 욕해요 어머니. 그런 거 알긴 하고 사세요. 실점들이죠. 하지 말고 자꾸 좋게 말, 설령 나쁘게 말했다고 해도 좋게 말하세요. 어떤 남편이 이제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서 오래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래 비교적 여자들은 잘 지키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 지켜요. 에? 가지고 남자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의식 구조가 남자는 혼자 살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 여자는 혼자 살기가 편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났어. 근데 이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한번 이제 가봤어. 가봤더니 세상에 살림 차리고 사는 거야. 그냥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딸한테 미안하잖아요. 가지고 이제 고민 저것이 가면 또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날 거야. 이혼 고민 저런 고민에다가 에라 이혼을 하자. 그거 이제 남편은 마음을 먹고 있었어. 딸이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너 아버지 뭐 하고 있대. 아이고 어머니만 불쌍해요. 어머니만 불쌍해요. 세상에 아버지는 여자 하나 들다 놓고 세상에 얼마나 신혼살림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렸더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엄마, 나 아빠 불쌍해서 못 보겠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그렇지, 마음고생하잖아. 한 여자도 행복하게 힘든데 두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엄마 나는 말부터 그랬어. 나는 너무 아빠 고생해 그래버렸네. 여자가 감동이 돼버렸어. 세상에 그래. 내가 해도 너무했다. 남편은 올라오라고 그랬어. 올라오라고 그랬어. 남편은 이제 가고 했지 뭐. 이제 딸이 왔다 가고 보고가 들어갔을 테니 그 여자 성질에 이제 벌벌 뛰다가 이제 끝내자. 그래서 그래 이참에 정리하자 올라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 정리를 다
캐놓더니 앉으라고더니 막 춤을 누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음식을 내려놓고는 이건 뭐 도대체 서비스가 이게 이럴 여자가 아닌데. 그러면 이 남자가 아니 벙벙 거려. 허이고 이제 이혼하려니까 마지막 자리나 해주고 이혼하려고 그러 뭐야. 아 근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 막 눈물을 들썩이면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당신 그렇게 혼자 고생하며 사는데 세상에 나를 해도 기운나고 붙들은 거 미안했다고. 여보 당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막. 아니 그렇게 말하니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 세상에. 바람 피운 남자한테 울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이놈이 죽일 놈이지 무슨 소리냐고. 회개가 어부러져가지고 막 세상에 금실이 연애할 때보다 더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당장 그 못된 거 떼어버리고요 붙었대요 붙었대요. 누가 역할을 잘해준 거예요? 참 나는 그런 딸이 좋더라. 그게 크리스찬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중매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작이 됐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저 자급들요 자산 위에서 전부 다 가는 거고요. 너무 호텔 같고요. 아이고 웃기지다 저것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눈에다 사랑의 안경을 다 덮어 씌워가지고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해결고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 보세요. 다른 방송도 많이 볼 것도 있을 텐데 이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 것 보세요. 세상에. 전이 잘못한 거 다 전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지금 저 은혜 사모는 거 보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중보자라 그러잖아. 여러분 예수 닮으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여러분만 들어가면 어떻게 붙은 쌈도 끝나? 아니면 안 하던 쌈도 붙여? 정체가 뭐요? 어? 화목. 크리스찬의 사명은 화목.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산소가 돼야 돼요. 아, 네. 가정의 산소가 되고 돼요. 네. 교회의 산소가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요배 가정. 참 하나님의 이게 축복받은 가정이다. 축복받은 가정인데. 그런데 이 축복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9절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아하!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뭐 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복손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여러분 손을 축복해서 복손이 되기를 바라요. 아, 네. 아유, 정말 이 손이 복. 내 손은 복손이다. 시작. 내 손은 복손이다. 그래. 좀 손이 안 이뻐도 그래. 안 이뻐도 내 손은 복손이다. 이래야 아이고, 손을 그냥 떼어버리면 좋지. 이거 막 이식이 가능하면 막 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응. 좀 안 이쁘면 어때? 복손이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손은 이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만내라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음식 솜씨만 자르면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손은 그냥 기생손 같이 이쁜데 음식은 하나도 묻어는 것보다. 손은 좀 안 이뻐도 음식이 맛있는 게 어떤 게 더 낫겠어? 그 봐. 손이 무슨 뭐 보라고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손은 뭐 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쁘게. 그래서요, 손 이쁜 여자는요, 솜씨가 없어요. 되게 없어요. 왜냐면 그 관련이라고. 매니큐어를 세상에 3시간이나 바른 여자가 어떻게 쌀을 오두구둑 씻겠어요? 그렇잖아. 쌀 씻으면 매니큐어 받으니까 요래, 좋고 말아. 옛날 돌 씹어, 그 여자. 에? 김치를 담을 때는요, 막, 버무려가지고 양념을 골고루 씹어둬야 간이 돼서 맛있는데, 그러면 손톱 밑에 고춧가루 그것도 다 빼내려면 3시간 걸리니까 그냥 두어 번 놓고 말아. 그러니까 맛이 없어. 손 이쁜 여자는 맛이 없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자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뭐 포기한 손이니까 그냥 그래도 꼭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또 좀 웃기는 게요. 자기 여자가 집에 와서 고생하고 집안 일으킨 건 생각 안 하고요. 그래도 손이 부드럽기를 원해요. 참 남자들은 웃겨 진짜. 그래가지고 손이 꼬칠꼬칠하면 눈물 나야 되거든 사실은. 너 뭐 고생했다 당신 이래야 되는데 이 손이 뭐냐 이게. 그래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니베아 크림 같은 거 꼭 이렇게 바르시고요. 저녁에 잘 때는요 꼭 이렇게 크림 바르고 장갑 탁 끼고 그리고 아침에 탁 벗겨내고. 내 말 듣고 꼭 그렇게 하세요. 남자들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래. 남자들은 조금 그래. 그러니까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포야놓고 이쁘기를 바라는 게 남자. 그러니까요 딴 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화장품은 안에 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좀 바르고요. 저녁에 아무리 귀찮은데요. 꼭 클렌징 크림으로 다 닦고
그다음에 영양 크림 바르고 그리고 탁 자고요. 가끔 가다가 오이도 먹고 또 바르고 그렇게. 예? 예. 그리고 돈 아끼지 말고 파마 싸구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싸구려로 하다가 너무 그냥 오래 있다가 풀러가지고 머리가 다 갈라졌대. 신경 쓰세요. 사람은, 남자는 그래요. 나는 괜찮아. 근데 남자들은 또 안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회생활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눈에 띄는 여자는 다 이쁜데 집에만 오면, 희죽을 하면은요, 누구도 좋아할 여자 없어요. 난 아브라함 보고도 느꼈어, 세상에.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도요. 사라 누나 그렇게 이뻐도요. 또 하가를 들여보내니까 또 그냥 품에 안 뜨라고. 내가 볼 때는 네가 무슨 여자냐? 사라가 여자지. 내가 볼 때는 그랬어야 될 거야. 근데 또 남자는 희한해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꾸는 것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아시겠지? 네. 제가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쩌니 어쩌니 해야 돼요.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웠다. 그 훌륭해요. 애들을 잘 키웠다. 훌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 피부가 탄력 있다.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네.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지? 네. 그럼 그래서 콕 뭐죠? 이소라 에어로빅이라도 갖다 사다가 집에서 콕 보면서 콕 하고 그렇게 해서 아유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도 별로 없어. 내가 좀 머리가 튄 것 같아. 근데 그게 옳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도 내가 볼 때 좀 이뻐야 돼.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내가 인물은 조금 봤어요. 왜냐 생각을 해봐. 교인들은 다 이쁜데 집에만 오면 사모님만 희조리 오고 있으면요. 그것도 안 그렇지. 그걸 참아야 하잖아. 남자가. 그죠? 아우 다 교인들은 이쁘더만 어때. 당신은 그렇게 생겼냐. 휴이 이리야. 그런데 아우 참 교인들도 이쁘지만 당신은 진짜 아름다워. 할렐루야. 전해가 나 후회가 나. 그래서 결혼도 그 신경 써야 돼. 결혼할 때 신경 써야 돼. 별 얘기 다 해주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복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줘야 복 받는다는 거요. 그거 모르세요. 주께서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사늘로 둘러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럼 건강을 지켜주니까 건강하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요. 병들어 마귀란 놈이 놔둡니까? 질병으로 데려가 버리죠. 재산도요. 그러니까 다 지켜주냐. 이거 하나님이 욥은 축복해 주셨다. 지켜 복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의 칭찬 들은 사람이다. 뭐 들은 사람이다? 이게 나 욕심나요. 이 칭찬. 에, 칭찬. 나는요, 하나님 입만 열면 막,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 입만 열면 막, 지금 하나님 칭찬하는 거 보세요. 8절. 7절.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네가 어디 왔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그 말을 유심하세요. 그놈이 대전도 왔다 가고 서울도 왔다 가고 그 말이요. 대전은 서울로. 여호와께 사단이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기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욥을 막 사탄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깨달은 건데 본뜻은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까요?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너 내 종 이미래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봐봐. 시작! 무슨 소린지를 잘 못 읽었어? 네가 형동이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시작. 내가 내 종 이미래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도저히 그건 아니요. 아니 얘기 좀 해봐. 자연스러워요? 예. 네가 정정자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연스러워.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아니겠네요. 그래. 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다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방송 듣고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으리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으리라. 시작.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으리라. 누구 앞에서? 아니지, 사단 앞에서. 네. 사단 앞에서. 그런데, 이 욥은 또 장점이 뭐냐, 칭찬하고,
장점이 참 부부관계를 잘 가져가는 거예요. 이 오분 참 인격자예요. 부부의 인격자예요. 부부관계가 참 인격적이다. 예? 인격적이다. 왜냐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예, 꼭 아는 건 아니지만 열을 알아도 하나를 모르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짓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시험을 당하고 자식이 죽게 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은 병들고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여자의 사명 아니요?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 반드시 죽고 갈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 믿어요. 여보 힘내세요. 내가 오늘 또 기도할게요. 여보 세상에 얼마나 아플까 뭐 이렇게 여자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차라리. 나는 그 여자 저희가 의심스러워. 죽으면 시집을 또 가겠다는 의도인지 말이오.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어떡해요. 이놈의 옆에 내 그냥 귀퉁대기를 붙이듯 막 난리를 치겠네. 근데 욥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막 욥 안 하고 그대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은고. 어쩌면 욥을 그렇게 수준 있게 해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이게 직선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 직선적인 것은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간접적인 욥은 다 감당을 해요. 근데 여보 저기 미친 여자 하나가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 하는 짓이 꼭 미쳤거든. 근데 어쩌면 당신하고 비슷해. 그러면요 내가 뭔 여자라는 거야. 그게 미친 여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분이 덜 나빠요. 내가 왜 미쳤어 이런 그래요. 근데 야 이 미친 여자야 이러면요 막 그냥 치워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런 여유 그렇게 악초에게 그렇게 선대할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악을 뭘로 갚는 선으로 갚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뭐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자.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자. 너무 중요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자. 절대 악으로 악을 못 갚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과수원을 하는데 수박이 겁안 다 익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수박. 애들이 와서 따먹고. 근데 따먹기만 하는데 막 활 벗어 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을 불러다가 배통 따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 먹고 니들이 지켜라. 응? 이놈 먹고 지켜라. 그러면요 소통만 주면요 다 지켜.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 처방을 썼어. 팻말을 하나 붙였어 거기다가 과수원에다가 애들 오는 그 구멍에다가 그냥 팻말을 콕 뭐라고 썼느냐. 이 수박밭의 수박 중에 하나는 사약을 넣어놨다. 독약을.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죽는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 써놓고 있어. 그러니까 서리 먹으러 가다 보다 팻말이 붙었고 독약을 하나 넣어놨다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주인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지. 왜 재수없게 또 그놈 먹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수박 하나 먹고 죽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쾌재를 했어. 이놈 자식 이제 못 먹지 하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제 밥 먹고 하나 서리를 안 해서 이제 좋았는데 그 옆에 팻말이 하나 또 붙었어. 옆에 딱 또 붙어. 하여튼 읽어보니까 이 밭에는 독약이 든 수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내가 안다. 하나도 못 팔고 그냥 다 썩었대. 하나도 못 팔고 그냥 다 썩었대. 악으로 악을 못 갚아요. 쉬운 얘기 같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다 뒤틀려? 오장이. 그렇지. 그 오장이 뒤틀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게.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뭐냐 꼴뚝꼴뚝해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장 틀어지지 않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 참 부부관계가 참 그 과정 속에서 참 아름다워.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러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전에 여자가 진짜 저러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요분 다섯 번째로 약점이 하나 있는데 신령하지를 못했어요. 욥이. 이게 약점이.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신령한 사람은 되게 돈이 없고 육신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 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안 신령해. 물론 둘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은 그 둘을 잘하니 공부 잘하는 놈은 대개 뭐예요? 뭘 못해요? 운동을 못해.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 애는요. 그래서 박세리나 박찬호나 나는 잘 모르지만 공부 잘 못했을 것 같아.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계속 수능 만점 맞는 애들은 뭘 못할 것 같아. 운동을. 왜? 하나님은 두 개를 잘하지를 못하게 돼. 욥이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신령하지 못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지금부터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3장 25절로 넘어갑니다. 3장 25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하고?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욥이 가정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칭찬 듣고 자녀 있고 부부관계 좋고 뭐 우애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마귀는? 마귀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하나님과 마귀가 왜 안 보여? 영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인다. 영이니까 안 보여. 하나님도 마귀도 안 보이지만 영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다, 바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공기다. 근데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이 지나가면 흔들려 안 흔들려?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마귀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움직이면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어. 그게 뭐냐? 평안함입니다. 그게 뭐냐? 담대함입니다. 마귀가 운행하면 나타나는 게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평안하고 담대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람이 남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하면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보람의 끝은 꼭 끝자가 다자예요. 근데 후회의 끝은 끝자가 꼭 껄자예요. 껄. 네, 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 껄. 그렇죠. 껄. 그렇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후회되는 일은 껄자로 끝나. 끝자가. 보람된 일은 다자로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다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온 삶 돌아다 보면 다가 많아, 꺼리 많아.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으면 좋고 말씀해서 또 깨달으면 좋지만 잘 모르겠거들랑 기도하면서 평안하고 담대하면 꼭 가세요. 네. 근데 불안하고 두려우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 조금 훌륭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시작.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고 조금 훌륭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그 말과 요거를 겹해보세요. 음식이 조금 상한 것 같으면 바로 버리세요. 그거를 또 여자들은요. 여보 먹어봐. 좀 이상하네. 먹어볼 거 없어. 먹어볼 거 없어. 내가 이상하면 신랑이 이상하지 않다고 해도 다른 아홉 식구가 다 이상하지 않다고 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벌써 이상한 거니까. 조금 이상하면 많이 이상한 거예요. 먹고 탈납니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지 말고 이상하면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냥. 그러나 참 조금 좋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벌써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담대하고 평안하면 그건 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감정을 찾아서 지금 욥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두려워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주변에 누가 떴다 이거요? 그럼 지금 1장 6절부터 여호와의 앞에 사단이 와가지고 욥의 가정을 계속 참수하고 있는 것을 욥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뭘로만 알았어요?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다냐, 왜 이렇게 두렵다냐. 그것이 드디어 뭘로 나타나버렸어요? 현실로.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아이고,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귀한 얘기.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요, 안 이루어진 일이요?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재앙.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물리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안한 상태를 평안한 상태로 그때 바꾸란 말이요. 불안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예, 돈도요. 빌려주기 전에는 빌려줘도 그만이고 안 빌려줘도 그만이요. 그냥 간단해. 예, 그런데 빌려줘 놓으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한 달 작정기도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1년 작정기도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마 평생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주어버리면 그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이겨야 된다?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이런 불안한 그러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감정이 어땠을까? 그렇지. 불안했겠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할렐루야 나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할 수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이고 이거 먹어도 돼. 벌써 갈등하면 하지 마세요. 에이? 확신 그래야지 갈등하면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갈등하면 놔둬. 갈등은 놔두는 거다. 시작. 갈등은 놔두는 거다. 네. 갈등하면 두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가 없어져야 돼. 어떤 마음 쪽으로? 갈등이거든요. 갈등. 그러니까 하나가 정리가 돼야 돼. 평안하고 담대한 쪽으로. 그리고 먼저 떠오르는 말과 속에서 떠오르는 말. 말은요.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신랑 보고 여보 왜 나 이쁘지 그런데다가 어떻게 안 이쁘다고 그래요? 응 이뻐 그러죠. 겉으로는 이쁘다고 그랬어요. 돌아서서 보라고 그래요.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게 진실이요. 근데 어떠냐 나 미웁지. 그래야 너 미워. 그런데 돌아서서 너는 진짜 친구야. 네가 왜 미웁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속의 말이 진실이거든.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뺏어받고 에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 형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군사 400을 데려왔어요.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써요. 선물을 보냅니다. 관계가 서먹거리거들랑 선물을 보내세요. 야곱의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보내요. 심리학 박사예요 야곱은. 왜냐 나는 미워도 처자식은 제수 씨 조카들은 안 미워할 거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 그리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이 살살 붙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가볍게 붙었어요. 아,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아 이거 살려주세요. 아 지켜주세요. 근데 그 됩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놔라 간다 못 눕니다. 그냥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위골돼버렸어요 뼈가.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못 가. 치명적입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는 세졌어요. 생명을 겁니다. 차라리 죽이든지 축복하시든지.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 응답이 딱 되는 순간 마음에 뭐가 확 사라져가. 두려움이 확 사라져.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레이더를 두루두루 살펴봐. 남편을 살펴보고 자식을 살펴보고 물질을 살펴보고 다 살펴보세요. 그러다 어느 거 두려움이 딱 끄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가 사라질 때까지. 건강이 두려우면요, 그 벌써 건강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진찰법 가르쳐드릴까? 간단하게 진찰하는 법?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을 가서 딱 소리 갔다가 딱 나오고, 딱 소리 갔다가 나오고, 의사 앞에 딱 서보세요. 이렇게. 딱 서보세요.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벌써 병 있는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아, 누가 안 괜찮다고 그랬어? 누가 안 괜찮다고 했냐? 왜 본인이 스스로 괜찮을 거예요가 벌써 안 괜찮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죄 없는 사람은요,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요. 아, 순경 아저씨, 이래요. 그런데 벌써 죄 진 사람은? 벌써.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걸 몰랐어요. 불안할 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두려울 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그런데 욥은 결국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꼭 끊은 건 아니지만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마귀 역사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 역사가 전혀 아닌 것도 아니다. 오늘 또 마귀는 두루두루 땅에 돌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을 옵니다. 성령님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썩을 놈 마귀 새끼도 옵니다. 그거를 그래서 주님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며 산기짤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많은 어려움을
욥은 이겨냅니다. 크게 인생이 멋있는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이기면서 이제 여섯 번째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세예요. 23절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8절 이하에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내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나이다. 이게 참 중요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 고난 속에서 나의 뭐를 갖추기 위해서 이 자세. 참 여러분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건 뭐냐? 되는 사람은 되는 자세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자세가 있고요. 부자는 부자의 자세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세가 바로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의 마지막 일곱 번 모년의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갑절의 축복은 이 축복은 그냥 받은 축복과 달라요. 그냥 받은 축복은 그냥 받은 축복인데 이 축복은요 자세가 갖춰진 상태에서 받은 축복이라 고난을 지나서 오는 축복 이것은 굉장히 욥기서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의 마지막에 갑절로 다 보지 멋있든지 그런데 그때 얻은 딸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미스 월드 제가 그거 못 든 게 야 아름다운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난 여러분 예수 믿고 예뻐지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으면 예뻐져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아우 집사님 얼굴 변했어 얼굴 변나 근데 아우 집사님 얼굴이 어떻게 더 안 좋아진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얼굴이 막 자꾸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좋아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재산 두고 세상에 욥이 막 몇 대 자손 몇 대를 보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몸이 병들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인생은 그 뒤로도 열 번도 더 바뀐다. 네.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은요, 아직 멀었어요. 인생은 열 번도 더 바뀐다. 아니야, 너무 조금 잡았어. 인생은 천 번도 더 바뀐다. 네. 그래, 오늘 어렵다고 어려운 거 아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힘들다고 힘든 거 아니다. 네. 인생은 모른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욥 같진 않잖아 그렇죠? 욥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반드시 반드시보다 더 센 걸 반다시라고 그러거든요 반다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